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기아 K5 차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량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금액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측정을 드렸고, 그리고 또 차량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K5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먼저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 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미등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앞범퍼 보시면 따로 큰 스크래치나 움츠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에는 여기 돌튀김은 조금 있고 생활기스 정도는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측면 돌아서 차량 타이어 마모노 상태.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네, 순정 15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약간 스크래치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리터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제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에는 문콕 조금씩은 있고요. 그리고 따로 큰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는 거의 앞타이어보다 거의 한 뒷타이어 한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는 지금 후면부 범퍼 보시면은 따로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반대쪽 측면부 범퍼도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차량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장착 되어 있고요. 차량 제가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보시면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적정 공간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랑 비상 장비까지 다 갖춰져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여기 측면부에는 이제 약간 문콕 정도들, 생활기스들 아무래도 좀 있죠. 앞도어에도 이제 문콕된 부분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조수석 쪽에 약간 좀 까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핸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 약간 좀 스크래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이 차량 바로 엔진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5 차량 이렇게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진룸 청결도도 어느 정도 청결한 편으로 잘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차량 소리, 엔진 소리부터 한번 바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에는 큰 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바로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왼쪽에는 이렇게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홀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쉐 주입구 여기 자리하고 있고, 차량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한번 권장은 해드릴게요. 엔진 오일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에는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오일은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상태도 따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는 퓨즈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차량 엔진룸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고,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5 차량 이렇게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실내 들어왔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이제 차량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바로 이제 실내 옵션들 그래도 최대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 핸들 리모컨은 이렇게 왼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이랑 모드 버튼, 그리고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에만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제 주행 거리는 162,959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홀딩 키로 이제 시동을 거는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에어컨 공조기는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는 수동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바로 잘 반응해주고 있어요. 공조기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 여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폐어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 보시면은 이제 억스 포트랑 USB 포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센서 소리는 잘 나와주고 있네요. 이제 운전석이랑 이제 뒤에 종승석까지는 다 가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차량 옵션들이 많이 없는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실내 옵션들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차량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기아 K5 차량 외관적인 상태 보셨고요. 그리고 엔진룸이랑 이제 엔진 소리,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스펙 안내 도와드릴 차례죠.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8월 8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등급은 2.0 스마트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6만 2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은 이제 깔끔한 실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변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대망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기아 K5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인 36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의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에게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차량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